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참 중요한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포지션이 어디냐, 공격이냐, 수비냐, 골키피냐, 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저 천국이냐? 이 땅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단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 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다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머리가 터져 나갈 것만 같고, 세상이 곧 무너질 것만 같고, 이 땅에서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잘못한 사람들만 사는 것?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교회 등을 지고 교회 문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교회가 저래? 어떻게 집사가 저렇고 목사가 저렇고 어떻게 교회 장로 권사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의 어떤 하는 일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교회가 온전하거나 교회가 거룩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죄와 더불어서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낙심만 하고 돌아선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부족하면 집사, 장로, 목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고, 교회가 잘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죄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대인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 가운데서 내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 선수들이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잘 되고 서로 팀워크가 맞을 때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같이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중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우리가 착하지 못해요. 방역 수칙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어떤 수도권에 계시는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공항에서부터 집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그냥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택시를 타지 않고 교회에서 왔는 차를 이용을 했는데 택시를 탔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이 모인 집회에도 가고 해서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지역에 확진자가 80여 명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같은 16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입고 먹고 마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게 득이 되느냐, 내게 마이너스가 되겠느냐, 내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 길을 갈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 신분은 무엇이고 내 위치는 내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더 확인해서 늘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노래.